차사장. 이번에 그 소식 들었어? 뭔데? 기쁠 걔네 말이야. 이번에 기쁠샵이라는 거 오픈했던데? 기쁠샵? 그게 뭐 하는 건데? 무슨 키트 같은 거 직접 만드나 봐. 아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만. 하, 참. 아주 그냥. 이번에 제가 너무 만들고 싶은 물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터치가 되는 모니터에 뭔가 아이폰을 딱 연결시켜가지고 미러링이 돼가지고 터치도 되고 아이폰 모양으로 이쁘게 애플 감성으로 딱 만들면 일단 대형 휴대폰 색상만 하고 비율에 맞춰서 충전도 딱 외관은 아이폰이랑 똑같이 할 수 있나? 초점이 이렇구만. 선생님 왔다 가시잖아요. 딱 감당할 수 있어요? 핸드폰 기준으로 한번 설계해봤어요. 네. 와우. 나름 설계도 안 납니다. 이렇게만 만들면 진짜 아이폰 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터치 스크린은 뭘로 해요? 그래서 일단 찾아봤어요. 제가 요새 찾아봤는데 중고나라에서 매물을 팔아요. 어떤 매물이죠? 터치가 된 TV래요. 생긴 건 그냥 TV랑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센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일단 TV를 사러 가야 돼요. 연락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바로 쿨거래 돼가지고. 살 때까지 모르는 거 아시죠? 중고로 온평 하나라 사기 많이 당해봤거든요. 아, 이제 박스가 없는 그런 버라이어티한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또 중국거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받을 때 테스트 해보셨어요? 아니 근데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 터치하는 거 보내주셨거든요? 아니 저는 들어오는지 보고 샀어요 저. 아 대박이에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첫 중고거래. 중고로 산 거예요? 네. 뭐 이거 테스트를 안 하고 갖고 왔어요. 아니 이거 확인해보고 사오셔야죠. 아 고장나면 고치면 돼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터치가 돼. 에? 오. 오 뭐야? 이게 단순히 아이폰의 메인 터치 화면이. 카메라 별로 신기하진 않는데. 카메라는 달려요? 이거 감이 안 나와요, 감이. 컨텐츠 각이 안 나오잖아요. 아우 왜 키쿤님 괴롭히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했네요. 되게 만들면 돼요. 콜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야. 안녕하세요. 책상 밑에서 뭐 하세요 지금? 뭐 해보고 싶어요. 이제 부품들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동 모터를 이게 돌아가면서 진동을 네. 하는 거예요. 정신님 좀 놀리려고 좀 큰 거 달았거든요. 오. 그리고 이제 여기 충전 단자. 짜잔. 전선. 충전 케이블이네요? 네. 오. 다 승준님 놀리려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아 진짜 겁나 크다.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기 안에다가 전선을 넣는 거죠? 이렇게 딱 꽂아야지 전원이 켜지고 파워가 들어오는 거. 와. 놀려 먹을 겁니다 진짜. 깜짝 놀라서 자질을 질 거예요. 미쳤다. 각오해. 또 이제 홈 버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진동 버튼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이 아두이노도 코딩해가지고 키보드 신호가 컴퓨터에 입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여기 떡 들어갑니다. 여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작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전자작업 하신다더니 끝났어요. 놀랄 준비하세요. 바로 작동하는지 볼 수 있어요? 네, 거. 와우. 아두이노 보이시죠? 여기. 키보드 신호를 이 아두이노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보면 버튼이 지금 네. 3개 있거든요? 여기 홈버튼 딱 누르면 딱 얘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버튼은 네. 소리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소리가 커지고 이걸 누르면 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진동 버튼 있어요. 제가 한번 진동 모드 바꿔보겠습니다. 네. 가요. 아니 뭐야 그거 안 시키긴 했는데 부러지겠는데 이거? 오 이 스위치를 진짜 아이폰 스위치처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일단 기능 구현은 다 된 거네요 그죠? 이제 이거를 진짜 아이폰처럼 만들기만 하면은 미션 성공. 조립하면 끝. 그래서 이제 스위치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스위치가 작동을 하겠네요. 이렇게 이게 그 진동 버튼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이게 원래 납땜이나 메이킹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참고 견뎌내느냐. 그게 관건인데, 관건. 누가 시작해. 어? 잘한다. 이거 이렇게 말 안 듣네, 이제. 그게 절정. 스프링 느낌이 좋죠.
와우. 케이블 끝. 끝자락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220V로 전기를 넣어주는 충전기. 근데 이게 220V가 통한 상태로 넣으면 충전님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아 그쵸. 제가 이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220V를 스위칭 제어할 수 있는 릴레이 모듈이라고 해요. 저 안에 이 스위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 케이블 딱 꽂히면 차단 스위치가 켜질 겁니다. 오호. 빼면 꺼지고. 그리고 빼면 오케이. 꺼지고. 와우. 사진 봤던 그 릴레이가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 릴레이가 작동을 해서 얘를 껐다 켰다 해주는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까지 해주신 거죠? 그죠, 안전장치까지 해서 이제 이 모든 게 아이폰 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그럼 돌려하러 갑시다. 와우. 네. 와우. 아 찬수님 미치겠다. 와. 이게 이번에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이폰의 전면이고 이게 ABS라는 어허. 소재입니다. 이게 튼튼한가 보죠? 예, 탄성도 있고 잘 안 부러지기 때문에. 야, 딱 아이폰 모양으로 뽑아오셨네요. 네, 딱 아이폰 모양으로 재단해서 왔습니다. 열.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서 외관 네. 작업하러 가시면 되겠네요. 갈까요? 오케이. 레고. 레고 레고. 조립도 깔끔하게 다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와우. 와. 그럼 이제 대생님한테 들어가면 되나요?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사과 로고 등쪽에 하나 또 박아줘야지 완성되지 않을까. 그쵸, 아이폰은 사과죠. 사과입니다. 한 배어 물은 사과. 앙. 자 들어가요. 이거 뭐 완벽하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느낌만 대충 이렇게 오면 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진짜 좀 아이폰 같네요. 야. 혹시 오늘 목티 입고 오신 거 아니죠? 목티 아니죠. 우와, 멋있다. 실제 아이폰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와. 아이폰 거의 홈버튼만 하네요, 휴대폰이. 충전 감자 얘기 들어보거든요. 버튼이랑도 이런 건 다 있는데 휴대폰은 휴대가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휴대폰은 휴대폰인데? 운동하면서 이동하고. 의외로 좋긴 해요. 휴대폰은 좋다 치고 이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움직이면 사용 가능한데? 네. 아, 사용도 가능하다. 이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변준주님이 그 천만 조회수 뽑나 하셨습니다. 이거 무조건 천만 나옵니다. 천만이요? 네, 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서 대생님 반응 한번 살펴보시죠. 봅시다. 부디 좋아하시길 바라면서. 봅시다. 이렇게 이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게 레고. 네, 한번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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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다시 가져와야 돼? 아 무슨 수업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휴대폰이라기보다 좀 화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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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우와 잠시만요. 와. 우와. 아 이거 또.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 조회수 천만 공약하거든. 아 그럼 천만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이폰이 약간 제가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때 중고를 위해 싼 거 나오셨나 봐요. 뭐 애플 로고 뭐야? 스텔 뭐야? 애플 로고 설계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신제품인데? 오 약간 리퍼 받은 제품인 것 같은데. 아니, 아이폰 4가 연식이 좀 있어요 원래. 연식이 있으니까 소울단 감성 있잖아. 아 네, 그렇죠. 옛날 감성 좀 살려드리려고 좀 요걸로 이제 이빨 낀 거 막 그런 거. 야 진짜 거울이다. 이빨 낀 거 너무 어울려. 아 보이네. 잘 보이네요. 또 이 감성 있잖아.
진짜 너무 얘도 설레는데 네. 벌써 저기서 천만 나올 생각이 설레네요. 아~ 이게 그러면 한번 올려놓고 좀 기능 좀 볼까요? 아, 저 사실 켜져야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올리려면 4명 켜야 돼요. 아, 4명. 아, 그렇게 무거워요?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데드리프트 좀 했어요. 네. 아, 핸드폰을 무슨 4명이서 들어요? 이야, 미쳤다. 그러니까 압도적인데? 이제 켜져야 될 거 아닌가? 네. 우와, 네. 뭐야? 에이, 이거 뻥이죠. 다 세련돼 있잖아. 에이, 음박지 붙여놨잖아요, 그냥. 통해요. 진짜로? 진짜로? 에이, 에이, 딱 보니까 110V를 쓰고 있네. 220. 그러니까 220이야. 아, 맞아. 네. 110V니까 220이야. 아, 현재. 제곱수. 얼굴 봐. 얼굴 봐. 이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가 열정 있네, 열정. 이거 정말 멋지다. 예, 아마 실정이야. 이거 미치겠다. 완전히 뭐 열정 있네. 엄마 완전 열정 있네. 아, 엄마 한번 뽑아봐라. 예. 꽂아 봅시다. 야, 충전 아, 들어갈 것인지. 근데 안 꽂히네. 꽂혔다, 꽂혔죠? 지금 간단하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훌렁훌렁 맞네. 고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폰 어떻게 켭니까? 이제 제가 여기요. 여기, 요 오른쪽 여기요. 그죠? 한 5초 정도 눌러주면 킵니다. 오! 우와! 애플로그가 아닌데? 이거 윈도우 당했다고. 이거. 부트캠프요. 아, 지금 부트캠프 상태인 건데. 아, 이거는 그냥 쓰는 중이네. 그러네. 아, 원래 보통 헤드폰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틸트 하면 이쪽으로 되고. 아, 그치. 그건 안 되나요? 아, 근데 좀 들기 귀찮으니까. 아, 그치. 아, 진짜 이 정도까지 필요가 없어요. 세심한 배려. 근데 제 생일 핸드폰을 연결시켜야 되고. 어, 네. 여기 보면 네. 머리에 뚜껑이 있어요. 우와! 이런 거 너무 좋아! 유심칩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했던 걸로. 맞아요. 근데 이걸 라면 받침 때로는 거의 뭐. 이제 베스트인데. 이게 발열이 또 심해가지고. 그 필라테스 효과 알죠? 필라테스 효과요? 그 플라시보. 플라시보. 아, 네 그거요.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이게 바로 애플 케어. 와, 애플 케어 바로. 오, 이거 눌. 오, 됐다, 됐다. 아, 이게 참 많은데. 이제 마음대로 정원을 보시면 네. 카메라 바로 들어가.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저 완전 또 나왔다! 뭐야 뭐야! 단체 사진 한번 찍어. 단체 사진 안무 만든 내 미모. 오케이. 하나 둘 셋! 또 와! 뭐야 뭐야! 다시 기능까지 와! 와 너 미쳤다. 셀카 기능까지. 와 얘는 바로 그거 돼. 와. 이제 소리만 나오는 편이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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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유튜브 한번 들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알고리즘에서 깃불 나올 때까지 내립니다. 홈에서 깃불 나오나 언제까지 내려나 나오나. 나한 좀 저거. 오케이. 아는 형 나왔습니다. 오케이. 우리 형 브로스 레츠 기리. 오케이. 오 볼륨도 오 뭐야. 와. 오야 엄청 커졌어. 그리고 그. 또 아이폰의 그 시그니처 네. 무음 모드 있잖아. 네. 아, 그것도 해놨어. 네? 아, 이게 그거야. 무음으로 영화관 같은 데서 영화 보기 전에 딱 꺼버리면 무음 모드가 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오, 진동. 진동? 에이! 맞아, 이거 하면 진동 울려. 왜, 진동 이제 말소리 나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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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내연 기관 달아놨어요? 뭐예요? 우와, 뭐야? 증기 기관이야. 뭐야? 직접 뽕뽕. 우와! 진동 그 모듈을 크게 만들어. 아, 밑으로 쭉 내리면은 우리 띵 한번 진동 모드네. 그 순간 소리가 팍 꺼지는. 음성으로 내면서 진동으로. 와. 매너 모드가 전환된 거죠. 그거 와 소리까지 봐. 안 들려 소리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소리 안 들려. 디테일이 미쳐. 와. 이게 휴대폰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네, 어, 전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전화해봐야죠. 여기 전화 돼. 저 페이스타임 그럼 걸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전화해. 어. 저 뭐 전화를 걸어서 페이스 아이디. 오. 와 이게 되네. 맞아. 오! 정비야! 오! 우리 원호사님! 오! 정비야! 자, 응답하겠습니다. 아, 아니, 문제. 안 받았구나! 아이고, 안 좋아! 부끄럽네. 오, 대사. 오! 와! 와! 안녕, 정비 형님! 와! 와! 아, 아, 아
치는 사람이 없어. 내 목소리 잘 들리니?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끊을게.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아이고 아이고 팬츠 같아 달라? 이렇게 보니까 충격이 더 큰데요. 충격이 좀 많네. 멘탈적인 충격에 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네. 애초에 컴퓨터 기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깔았어. 라인업 보자. 와우 신이다. 자, 무시야 끼고! 무시야 끼고! 달려 달려! 뭐해 뭐해! 아 뭐해! 도망! 도망! 마지막! 아이폰에서 느끼는 승리의 맛. 사실 근데 저 이쯤에서 또 궁금한데 충전기가 여기다 있으면은 그래도 아이폰에 이렇게 세워야 또 막갈이 찌는데. 아 대장님 여기 또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그죠.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떡해요 이걸로요? 네 이거 잘 잡으세요. 아, 들어가자. 와, 진짜 크다. 와. 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진짜 6살 때 미미와 장난감 기대고 그 누르면 호로로 노래 나오는 거. 오, 그런 거 받은 느낌이지. 와,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정드네. 약간 매력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누가 돈 주고 쓰라고 하면 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가지고 놀랐는데 진짜 오히려 진짜 웬만한 너무 비주얼에서 아픈데 않나? 제가 어떻게든 들고 다녀볼게요. 장난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든 다 해볼게요. 네. 차에 실어가지고 진짜 지도 보면서 내비 틀어가지고 운동하고 예, 진짜 뭐든 해가지고 실상 해보겠습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숙제는 그 케이스 만들어주세요. 젤리 케이스. 예, 젤리 케이스? 네. 멋있었습니다. 충전기까지. 진짜. 예. 이게 천만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천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좀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이제 이거 제가 진짜 보고 진담 100%로 바뀌었죠. 저희도 한 100만 반 이렇게 뛰었어요. 저 이거 100만 만큼만 휴대폰인가요? 이제 뭐 희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잠깐만. 네, 나갑니다. 자, 오케이.